짠! 이틀날입니다, 여러분. 많이 촬영해서 예쁜 모습 많이 나오면 좋으니까 괜찮습니다. 액자방에서 촬영했는데 마차행이 잘 마무리를 했고 정말 개인 컷이 이번에 많이 찍어가지고 또 잘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기대가 또 되는 편입니다. 굿모닝. 준비 두 번째 촬영 시작. 카메라 롤레 보지 못할까봐 겁이 나 갑자기 사라져버리다. 끝났나요? 네, 끝났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서 네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한 것 같아요. 이따 봐요. 화이팅. 네, 프리댄스라고 해서 되게 뭐 좀 어두운 분위기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블링블링한 곳에서 춤을 추게 될 줄 몰라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한번 잡아 먹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평소처럼요? 좀 손을 많이 쓰고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네. 한번 만들어 나와볼게요. 네네. 네,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찍을 때도 이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이제 막 인터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약간 몰입하니까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도치 않게 제가 땀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 땀이 되게 또 그런 뭔가 의도된 그런 퍼포먼스 같이 쫙 날려서 그것도 굉장히 멋있고 나중에 제가 또 비하인드 컷으로 동영상 몇 개 올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 아까 분명 개인 프리스타일 여기서 한 것 같은데 다시 군무를 여기서 또 하네요. 춤췄는데 또 춰. 오랜 대기시간 끝에 드디어 단체 씬이 왔습니다. 의자가 놓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왠지 이미지 컷을 먼저 딸 것 같아요. 그냥 멤버들이 다 같이 무게를 잡고 있는 그런 컷을 딸 것 같은데 그러고 바로 군무를 바로 갈 것 같습니다. 죽음의 군무 씬이 돌아왔습니다. 오자마자 바로 이제 군무 씬을 해야 되니까 이걸로 또 뼈가 부서질 정도로 좀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. 오늘은 뱀파이어예요 거의. 맞다면 되죠. 오늘 다크다크한 동생이 제 옆에 있네요. 아침에 같이 콘프로스트를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. 괴물 환영이라고 뭔가 축복받고 사랑받는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서 받았습니다. 괜히 누군가 막 꾸려주면서 축하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온 듯한 그 느낌처럼 했습니다. 아 오늘이요? 아니요,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아요. 좋을 수밖에 없어요. 저는 오늘 푹 자고 왔기 때문이죠. 멤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번에 좀 운이 좋게 제가 굉장히 푹 쉴 수 있는 멤버가 되어가지고 어제도 칼퇴하고 오늘도 제일 늦게 출근해서 제일 빨리 퇴근하는 멤버 중에 하나랍니다. 남아줄래요? 혜준아, 네? 형 노래 들었어? 들었죠. 제목이 뭔데? 계절, 사계절 뭔데? 그 계절 얘기 아니에요? 그럼 먼저 들어갈게. 아.
못할까봐 겁이 나 갑자기 사라져버릴까 너무 멀리 왔을까 돌이킬 수가 on you 다시 날 놓치지 않을까 첫 번째 순서여서 아주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아주 귀엽고 깜찍하게 했어요. 앞에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혼자 막 이런 거 하니까 되게 이런 걸 또 약간 오글거려 하는 멤버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멤버들 충분히 잘해낼 거라 믿고요. 다음은 또 이렇게 딱 때마침 세준이인데 세준이는 뭐 항상 얼굴이 다 하지 않습니까? 네. 뭐 믿고 보는 세준이기 때문에 걱정은 없습니다. 다른 멤버들도 파이팅! 못할 테니까 돌아가 너를 데리러 갈게 baby 이대로 보내기엔 그건 안 될 것 같아 밑바닥까지 추락해버린 나 곡줄이 짐승처럼 부러지네 살까지 파고들어 탓한 슬픈 음소리 그냥 뒤돌아볼게 Can you hear my howling you Can you hear my howling yeah 가 날이 난 problems but if it ain't worn hit me 네 여러분 저희의 하울링 뮤비 촬영 저는 할 일을 모두 끝냈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저는 촬영할 신이 없게 되어버렸네요. 마지막으로 이렇게 블랙 느낌의 신을 찍었는데요. 레퍼런스 영상을 저희가 미리 받았었거든요. 패션 막 비디오 같은 그런 거를 레퍼런스로 잡아가지고 감각적인 분위기에 감각적인 동작, 느낌 막 그런 거를 연출을 원하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간중간에 앞에 순서 형들 할 때 나와서 이렇게 힐끔 보고 들어가고 했는데 막상 제 차례가 되니까 조금 긴장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머리는 하얘지고 그랬는데 잘 한 거 같나요? 진짜요? 진짜 저도 뭐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동작 그냥 뭐 그걸 떠나서 몸이 그냥 흐르는 동작 그냥 다 한 거 같아요. 막 이상할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어쨌든 레퍼런스 영상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. 몇몇 형들이 아직 촬영이 남았는데 다들 힘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지금 제 개인씬 촬영은 캠코더와 TV들이 막 있는데요. 제가 괴로워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모습이 캠코더에 담겨서 TV에 송출되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. 이 테이프에 담긴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게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? 뭐 그리움? 그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좀 괴로운 감정인 것 같아요. 그거를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생각보다 안에 필름이 너무 짧아가지고 다 이렇게 뜯는 이걸 생각했는데 뽑혔어. 이번은 아까 촬영과 다르게 이제 병찬이 파트 때 저와 이제 승우 형이 같이 병찬이 호흡을 맞추는 장면인데 이제 마지막 하울링의 마지막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저희 지금 현재 동선 여기도 굉장히 좁거든요. 동선을 좀 맞추고 있어요. 네. 메리 씨 힘주세요. 제발. 또 있어요. 파이팅. 여기가 편하네요. 여기 카메라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, 진짜. 마지막 신을 이렇게. 뮤직비디오를 찍게 됐는데, 네, 저희가 이틀 동안 찍게 됐어요. 좀 나눠서 찍게 됐는데, 이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좀 해봐, 이번 자체가 저희가. 그쵸. 뭔가 또 퍼포먼스적인 부분이나 보여진 면에서 좀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한 것 같은데 형들 어땠나요 이번에? 아 예 이번 뮤직비디오 참 진짜 이틀 동안 저희가 아무래도 이때까지 찍은 것 중에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이틀을 나눠서 이렇게 찍지 않았나 그래서 멤버들 이제 체력이나 이런 관리가 조금 많이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 앨리스를 위해서 이렇게 힘 써준 우리 멤버들에게 너무 박수를
멋지게 보내주셨습니다. 정말 멋지게 잘 나올 것 같아요, 진짜. 네. 일단 너무 잘 나올 것 같아서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일단 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해주시는 스텝 여러분들, 그리고 리턴 멤버들 정말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. 그래서 LS 여러분들이 꼭 굉장히 재밌게 뮤직비디오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에 하울링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번 활동도 저희 아주 좋은 추억으로 만들어 봅시다. 봅시다! 앞으로 그러면 저희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으니까 네.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랜만 형이 해줘요 한번. 아 네가 해요. 알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곧 무대에서 만나니까 지금까지 빅스테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고생했어. 보는 것도 고생이다. 퇴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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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퇴근.